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안녕하세요. 예, 예수님 시대 때 우리로 따지면 미사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미사 봉헌하고 싶으면, 생미사 드리고 싶고 연미사 드리고 싶으면 모르시는군요. 집에서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거 줄 달고선 성당까지 끌고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그거를 정성껏 잘 준비해서 저기 뭐죠, 제단에다 장작 쌓아놓고 거기 이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올려놓고 태우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대화동에 사는 교우들은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거, 성당까지 끌고 오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저기 와동에 살고 있는 신자는 좀 어떨까요? 예,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 조금 힘듭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 저쪽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 한 마리 끌고선 여기 대화동까지 올라오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예? 예. 오다가 그 사람이 죽던가 소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전 주변에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느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밖에서 쓰는 돈과 다른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환전상한테 가서 돈을 바꿔가지고선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이제 재물을 산 겁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싶은 재물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물건 파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없으면은 참 어렵게 하느님께 내가 봉헌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을까? 오늘 복음요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고선 다 내쫓으셨다고 하죠. 그러자 유다인들 안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없애려고 생각했던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무엇인가 연결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겠죠. 결국에 권력을 갖고 있던 이들을 통해서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쌓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는 뭐죠? 폭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때리는 것만이 그 폭력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의 폭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해서 아주 폭력적인 방법, 비복음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내가 축적하고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복음은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느님을 찾아야 할 곳에서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맺어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또한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끼리 모여서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험담, 비난, 또 나의 존재감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나와 친하지 않은 저 사람이 나한테 굽신굽신 거리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만나러 와서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은 강도들의 소굴로 이미 변해버린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강도, 강도라는 글자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하냐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강도요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목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계획에 순명할지 모르고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만, 근데 그것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모습의 강도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믿음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면 이미 내 마음속은 어쩌면 하느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벌어내고 쌓아놓고 축적하고 그런 강도들의 소굴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인 줄을 모르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또 가장 하느님께 찬미와 기도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의 가장 거룩한 그 공간 안에 나는 어떤 것들을 쌓아놓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어떤 목소리가 그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공간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저는 제 마음 안에 거룩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 안에 하느님이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죄졌어도. 그래서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 안에 돈, 자존심, 인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해서 강도처럼 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공간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 말씀을 듣느냐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그 거룩한 공간 안에 거기서 떠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내 마음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화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알았어요? 하느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 말씀에 기억하면서 의지하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루,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있다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청하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하루, 그러니까 성체 앞에 머무르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아멘.